안녕. 튤립을 접어볼까요? 튤립은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꽃이에요. 줄기도 접어 꽃을 완성해요. 색종이는 튤립을 접을 종이와 잎을 접을 종이를 준비하세요. 튤립을 접을 종이 두 장, 잎을 접을 종이 하나, 접을 종이 하나를 준비하세요. 먼저 첫 번째 튤립을 접어볼까요? 삼각형으로 접어 표시선을 만들어요. 펼쳐서 반대 방향으로 반 접어요. 양쪽으로 비스듬하게 올려 접어요. 첫 번째 튤립 완성. 두 번째 튤립을 접어 볼까요? 색종이를 준비하시고 삼각형으로 접어 표시선을 만들어요. 펼쳐서 반대쪽으로 반 접어요. 약간 비스듬하게 올려 접어요. 양 옆을 밖으로 접어요. 튤립 완성. 잎을 접어볼까요? 커다란 잎을 접어볼 거예요. 삼각형으로 접어 표지선을 만들어요. 표지선에 맞춰 안으로 접어요. 아래쪽도 안으로 접어요. 다시 중심선에 맞춰 안으로 접어요. 위로 접어 올려요. 반 접어요. 옆으로 살짝 당겨줘요. 커다란 잎이 완성되었습니다. 작은 잎을 접어볼까요? 작은 종이를 이용해서 접을 거예요. 삼각형으로 반 접어요.
반 접었다 펴서 표시선을 만들어요. 아래 모서리를 위로 올려 접어요. 중심에 맞춰 안으로 접어요. 튤립의 작은 잎이 완성되었습니다. 꽃을 올려 완성해 봐요. 예쁜 튤립을 만들어 봤어요.